어, 뭐 있다. 어, 뭐 있어요. 뭐지? 저기 뭐죠?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여러분, 바다 때깔부터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긴 돌, 여자, 바람이 유명한 제주 아일랜드입니다. 네, 여기 서귀포에 있는 법한포구, 예, 법한포구라는 곳인데요. 예, 여기서 오늘 찌리박의 레전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제주도 맞죠? 예, 여기는 제주 아일랜드입니다. 자, 아, 사실 순전 낚시 때문에 온 게 아니라서 최소한의 채비만 챙겨왔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나 칼이나 조리도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은 고기는 다 큰 어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용왕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실화냐? 대박! 던지자마자 입질이 옵니다. 던지자마자 입질. 첫 고기가 어떤 고기가 올라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 젠장. 입질은 바로바로 오는데 뭐 물질 않네요. 아, 지금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잔잔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아, 너무 뜨겁습니다. 아, 타 죽을 것 같아. 타 죽을 것 같아. 아, 빨리 사고 한번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자잘하게 입질은 계속 있는데 여기도 확 물질 않네요. 오! 오오오오, 오케이. 에이, 여러분, 막 이래저래 떠들고 싶은데 아, 너무 더워갖고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 와중에 입질은 계속 있어요. 에, 뭐라도 한 마리 잡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아, 제발 그냥 아무거나 물어라 씨. 아, 망둥이만 빼고. 오. 아, 아, 진짜. 어, 뭐 있다. 어, 뭐 있어요. 저기 뭐죠? 아, 대박. 아, 뭔지 모르겠지만 희한한 거 잡았습니다. 희한한 거. 자리돔인가? 뭐지? 오, 오,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오, 대박. 오, 오, 오. 땡큐. 아,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뭔지 모르겠네요. 아, 힘들어. 요게 지금 물속에 많은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스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막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주도에는 독이 있는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 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으쌰! 아유씨! 아, 요 가까운데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질, 입질. 아이고, 죽었다, 씨. 아이씨. 어이, 어, 걸린 것 같은데? 아이, 젠장아. 아이, 젠장 안 돼. 걸리지 마, 씨. 와, 지금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속도도 안 들리고 지금 바로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엄청나게 피곤한 데다가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지렁이 한 10마리 남았는데 얼른 크게 한 마리씩 달고 낚시는 빨리 끝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잡고서요. 아유, 오늘 사고 치는 게 아니고 사고 나게 생겼습니다. 아유, 젠장아. 네, 여기 제주 아일랜드 서귀포 법한포구 낚시를 해본 결과 아, 원투 바닥 낚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바닥에 돌이 워낙 많아갖고 예, 돌이 너무 많아갖고 밑걸림이 엄청 심해요. 예, 여기서 낚시하실 분들은 찌낚시나 루어낚시를 하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입질은 엄청 많은데 그렇게 큰 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제가 낚시를 못해서 그런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제주 아일랜드 서귀포 법한포구에서의 낚시는 아 망했습니다. 아, 여기도 만만한 곳이 아니네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네, 지금 여기가 법한포구 내항인데 그냥 여기서 편하게 할걸 그랬어요. 에이, 젠장.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뭐하나. 에휴, 망했습니다.